오늘도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울 내용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속히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역사 13번째 순서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만약에 성경이 어떤 위대한 인간들의 천재적인 작품이라면 우리는 일반 문학을 다루듯이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반 문학의 책들을 가끔 보실 텐데 어떻게 대하며 보고 계십니까? 저자가 저술한 내용을 한두 번 읽어 교훈을 받겠죠. 책들마다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문학책을 날마다 읽는다든지 묵상을 하거나 암송한다든지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해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문학의 책들과 달리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사용하셔 인간들에게 계시한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된 책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다른 일반 문학처럼 다루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된 책이라는 것이 다른 책들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영감성, Biblical Inspiration, 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루이스 벌커프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말하기를 계시와 영감은 서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이라 함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기에 계시와 영감은 가장 서로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 성경이죠. 성경의 영감이란 그 주신 말씀의 기록 방법과 관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는 문제겠죠. 성경의 저자들은 신구약을 합쳐서 약 40여 명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들어서 쓰실 때 그 기록에 오류가 없도록 인간 저자의 전 인격, whole person을 주장하신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죠. 영감은 영어로 inspi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헬라의 뜻은 데오프뉴스토스입니다. 이는 신이라는 뜻의 데오스, 그리고 숨쉬다, 숨을 쏘이다의 푸뉴스토스가 합쳐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 자체의 뜻은 하나님의 숨을 쏘인, 하나님의 숨이 깃든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여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저자들로 하여금 저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진리를 아주 잘 말하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가 바로 헬라어 데오프뉴스토스입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에 보면 여기 직역 성경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직역 성경에 보면 번역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성령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가 있습니다. 헬라어 푸뉴마, 숨쉬다, 불다의 뜻을 가진 푸네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푸뉴마인데, 바로 공기의 움직임, 바람, 입김, 숨, 영, 성령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성령을 루아크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도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바람, 때로는 숨,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도 많은 경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입김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는 분임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상을 입 기운으로 창조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입 기운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에도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아멘. 이렇게 같은 식으로 하나님은 입기운으로 성경도 저술하도록 저자들에게 감동시켰다는 거죠. 영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다른 일반 책들과 구분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종종 들으셨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예술의 천재들이 깊은 감흥을 받은 상태에서 작품을 생산했을 때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무엇에 영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영감을 받았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 때그 모든 시간에 영감을 받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아이디어만 얻은 것을 영감을 받아서 해냈다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의 영감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신적 영감입니다. Divine Inspiration. 이 신적 영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의 전달 수단인 계시의 기록에 있어서 그 기록의 신적 기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진전성을 보증을 위해서는 성경 저자들을 모든 인간적 오류와 누락에서 보호하고 감독하여 성경을 정악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감화를 뜻합니다. 성령이 감동시킨 성경의 저자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려 40여 명이나 됩니다. 저자들이 직업을 보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가, 군인, 제사장, 선지자, 노동자, 농민, 어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하였는데 모든 기간에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 오리지널을 저술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감의 방식에는 네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한마디로 인간 저자의 의식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인간의 손을 기계처럼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저 수동적으로 전부 받아 적었다는 것이죠. 이 주장에 의하면 선지자들의 기록도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받아 적었다는 것이 됩니다. 물론 성경 중 십계명과 그 밖의 율법 중에서는 모세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 있긴 있으나 성경 전체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인간 저자들의 인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극단적인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동적 영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ynamical Inspiration Theory. 역동적 영감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저자들을 영감시키셨으나 그것은 사상만 영감되었을 뿐그말 자체는 영감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기 제공만을 주고 간접적 영감에 불과할 뿐그 기록 자체는 인간 저자의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에 얼마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적 영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aturalistic Inspiration Theory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거하심으로 모든 인간은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극단적 자유주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Organic Inspiration Theory. 정통 신학자들은 이네 가지의 이론 중에서 유기적 영감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도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저자들의 개성, 교육 정도, 문화적 관습 등 그들의 고유한 인격을 유지시키면서도 당신의 뜻에 위배됨이 없도록 성경 기록 과정에서 인간 기자들의 영육을 유기적으로 섭리하고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유기적 영감을 받은 저자들은 자신의 개성과 그 시대, 공간적 배경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문자 그대로의 용어의 1.1획에 대한 구사에 있어서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유기적 영감론이야말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살펴본 것은 영감의 방식이었고, 이제 살펴볼 것은 영감의 범위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상 영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onceptual Inspiration. 성경의 기록 요소 중에 기본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는 인간 저자가 선택했다는 견해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동적 영감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분 영감설이 있습니다. Partial Inspiration. 66권 성경 기록 중에 교리적인 진술, 선언적인 설교 등의 부분은 영감되었으나 역사적, 과학적 사실 묘사 등은 인간 저자의 능력에 맡겨졌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조금씩 의견이 나누어지는 학자들이 있지만 부분 영감설은 저희 개혁주의적 입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완전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lenary Inspiration. 성경 기록의 모든 요소 전체와 또그 기록의 전 부분이 성령의 영감에 의한 절대적 진리라는 견해입니다. 정통 신학자들의 견해이며 저 역시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이미 살펴본 성경 자체의 주장인과 동시에 교회사 2000년간 진행된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최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영감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40여 명의 저자들을 감독해서 그들 자신의 개성을 그대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기록한 성경 오리지널 원본의 말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오류 없이 작성하고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하셨으나 그렇다고 저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와 그들의 개인적인 문체들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록한 결과 성경 원본에는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이 넘는 기간에 40여 명의 많은 저자들이 기록을 하였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 인도하심 속에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어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서 전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숨결로 전해진 그분의 정확 무오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워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의 계시와 영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그 기록된 방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오류가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고 이 말씀 세상 문학책들처럼 다루지 말게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계시된 말씀으로 깨달아라 이 말씀 중심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